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 시간 동안 저희가 로렌스 페트로스 디자인, 네, LPD의 이펙터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핫하죠. 끌고 있는 페달이고요. 이 시연 영상이 올라왔을 때 외국 뮤지션들한테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었고, 은총 씨도 시연 영상을 보고 이거는 정말 멋있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항상 우려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영상을 봤을 때 괜찮은데 이펙터가 도착해서 실제로 앰프에 꽂고 들었을 때 갭이 많이 나는 이펙터들이 실존하거든요. 실제로 있는데 저희 오늘 LPD를 처음 은총 씨랑 저랑 만나보면서 부랴부랴 앰프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사운드를 빡 들어보는 순간 대박이다. 됐다. 이건 대박이다. 이건 됐다. 네, 정말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는 브랜드입니다. LPD의 68 디럭스 페달은 미국에서 핸드메이드로 생산되며 생동감 넘치는 연주를 가능하게 합니다. 로렌스 페트로스는 최고의 부품만을 사용하여 각 페달을 개별적으로 제작합니다. 68 디럭스는 자연스럽고 따뜻한 드라이브 톤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유형의 픽업에서 환상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며 부드러운 블루스톤부터 거친 포효와 같은 드라이브 사운드까지 연출을 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LPD의 모든 페달은 로렌스가 직접 서명하고 제작 날짜를 기입을 한다 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뢰감이 좀 더 가는 브랜드네요. 이 항상 많은 브랜드들이 그래요. 이 핸드메이드로 제작이 되는 브랜드들이 이제 히트를 치게 되면 더 이상은 이 뒤에 사인할 시간도 없고 이 페달 앞면에 그림 그려 넣을 시간도 없고 언젠가부터 이제 양산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양산형으로 바뀌어서 사운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브랜드들도 많이 있는데 이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죠. 뭐냐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작자의 서명이 안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겉면에 실제로 핸드 페인팅으로 제작이 되던 이 이펙터들이 언제부터인가 이제 찍어내는 거죠. 그렇죠. 찍어내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이 LPD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네. 100% 한 대 한 대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메리트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18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한 개의 북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레벨, 이펙트의 전체 볼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부스트, 이펙트의 부스트 볼륨을 조절합니다.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하고요.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스위치가 3개가 있는데요. 바이패스 스위치, 이펙터를 온오프하고요. 게인 모드 스위치, 하이게인과 로우게인을 선택을 합니다. 하이게인 선택 시 LED가 레드로, 로우게인 선택 시에는 그린으로 점등이 됩니다. 부스트 스위치, 부스트를 온, 오프합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담고 있지만 조작 자체는 굉장히 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로우 게인으로 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펙터를 켰습니다. 시원하죠. 엄청 시원해요. 이 LPD의 68 이후에 저희가 74라든지 네. 87 이렇게 세 종류의 이펙터를 보여드릴 예정인데, 이게 다 마샬의 사운드를 재현을 한 이펙터들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저는 감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만나본 페달 중에 가장 마샬 그리고 기타 앰프 본연의 크랭크업된 사운드를 잘 재현한 페달이다. 네. 굉장히 시원시원하고요. 굉장히 두툼하면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게인 모드 스위치를 눌러서 하이게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정말로 은총 씨랑 저랑 감탄을 했던 드라이브 페달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예를 들면 뭐 시게즈라든지 아니면 듀얼리스트라든지 그죠. 이런 친구들처럼 레드락스 또 그렇고 저희한테 정말 극찬을 받았던 이펙터들과 드라이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페달이 나타났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로우 게인과 하이 게인 두 개의 사운드만 들어봤는데도 굉장히 멋있다. 이런 마샬 복각 페달들을 만나면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좋은 페달을 만났을 때 왜 지금 마샬은 왜 그런가? 나는 이상한 오히려 반대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좋은 마샬 게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이게 갑자기 마샬을 너무 쉽게 되는 건가? 삐! 하여튼 이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이런 거 칠 땐 기분 좋은데 우리가 마샬 앰프 요즘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모델들을 네. 꽂아서 뚝 치면은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정말 좋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브를 좀 만져보고 부스트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게인을 많이 줘볼게요. 네. 굉장히 인상적인 게 이 코드웍도 코드웍이지만 이 리드 사운드 그러니까 솔로를 연주할 때 이 사운드가 엄청나네요. 진짜 좋네요. 정말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 제가 이 상태에서 한번 부스트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스트를 밟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모든 드라이브 페달 중에 가장 넓은 헤드룸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아까 은총 씨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속된 말로 양산형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 마샬보다 훨씬 마샬스러운 그리고 훨씬 넓은 헤드룸을 가지고 있는 사운드를 진짜 시원하네요.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멋있고요. 활용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 이 페달은 정말 사람을 힘들게 만드네요. 정말 구입하고 싶다라고. 풀게인으로 그래요? 네. 풀게인으로 로우게인, 하이게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로우게인 먼저. 네. 바로 이어서 하이게인. 이게 그냥 사실 로우랑 하이랑 뭐 게인량이 달라지는 뭐 질감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요. 네. 질감이. 그렇습니다. 이 살벌하네요. 멋있네요. 살벌합니다. 시원하고요. 모든 극찬을 할 수 있는 모든 수식어가 다 어울리는 멋진 페달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잘 뽑았습니다. 디자인 이뻐요. 잘 뽑았고 컬러도 되게 좀 고급스러운 이게 화면에는 지금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거 실제로 보시면은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좀 더 진한 뭐 그걸 보이거나 이 광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화면은 아마 그렇게는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네, 좋네요. 정말 이 벅찬 느낌을 받고 있고요. 진짜 좋네요. 정말 이거.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악기를 갖고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시기를 적극 추천. 적극 추천. 이 멋있는 페달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68 디럭스 위드 인디펜던트 부스트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살벌하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최근에 쳐봤던 이 마샬류 중에 손맛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손맛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와서 쳐보세요. 뭐 제가 뭐 딱히 코멘트를 할 게 없고 이거 진짜 오셔서 쳐보셔야 아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 울리는 드라이브. 약간 네. 정말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마샬의 포효하는 듯한 사운드를 고스란히 담고 있고요. 듣는 내내 뭔가 이게 드라이브지라는 생각을 자꾸 들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운드임에도 불구하고 모던한 음악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어떤 음악 장르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이건 다 됩니다. 매우 높은 활용도를 가진 드라이브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20점 15점 저 원래 20점 주려고 했거든요. 왜? 모드가 두 개잖아요. 네. 그래서 10점짜리 기어가 두 개 들어있다 해서 하려 했는데 아직 뒤에 남아 있어서
약간 참았는데 그냥 20점 줄걸 그랬네요. 맞습니다. 만점을 받아갑니다. 네. 저희가 이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듀얼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저희 감동을 받았던 시계즈 그리고 뭐 레드락스 굉장히 많은 명기들 명기 중에 명기죠. 킹 오브 킹 그 대열에 이제 새로운 맞습니다. 1981? 1981도 있었네요. 아 그렇죠. 그 다시 설명. 벤슨도 있고요. 아 벤슨도 있네. 오케이 다시 설명할게요. 벤슨. 킹톤. 네. 1981. 다우너 프린스. 그리고 시계즈. LPD. 네. 그리고 LPD까지. 여기까지 올해는 올해는 이 친구네요. 그렇죠. LPD의 해가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LPD의 제품들을 리뷰를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